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에 세 번째 인터넷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할 때마다 정말 새롭네요. 예. 어떤 것을 하게 되시죠? 오늘은 저만의 캐릭터 그리기, 뭐 이런 건데,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또 들어가면 또 혹시 어려워질 테고, 또 여러분 힘들어 할 테니까, 그냥 더 힘든 거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연필 케이스를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는 뉴욕에 살고 있는 찰스가 선물해 준 건데요. 아, 찰리. 죄송합니다, 찰리. Sorry, 찰리. 메이커는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잇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자, 얘도 왜 밖에 나와있지? 얘도 안에 있었던 거로 연출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네, 제 필통입니다. 솔직히 이만큼 다 들고 다니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여행 갈 때, 특히 요즘에 한국에서 왔을 때 그냥 필요한 것만 넣고 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은 거의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거의 이 안에 다 있는데, 자, 우선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제가 몇 개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것들입니다, 요즘에. 근데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한번 쓰면 다 만져봤을 것들입니다. 다들 보면 저도 뭐 별건 없고 거의 이런 것들이에요. 안에 것들은 다 중복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화이트, 뭐 이렇게 착 샤피, 뭐 화이트 종류들 뭐 이렇게 약간씩 뭐 그러고 오 색연필이 하나 들어가 있네. 예, 이렇습니다. 그 안에 것들은 거의 다뭐 중복되는 것들인데. 자, 이게 제가 주로 쓰는 것들인데, 자, 우선은 뭐 뷔페는 그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 느낌을 봐드리면은 아, 제가 노안이 와서 가끔 뭐 그릴 때는 올려야 돼, 큰일 났어요 이제. 요거는 펜텔사에서 나오는 후리펜, 펜텔 뷔페인데요. 제가 여러 회사들 걸 써봤는데 저한테 이게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구성도 좋고 잉크 나오는 것도 다른 데보다는 되게 스무스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쓰고자 하는 것만큼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붓펜을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매번 말씀드렸지만은 되게 얇은 선부터 진짜 이렇게 얇은 선부터 두꺼운 선까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뽁 이런 느낌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진짜 저한테는 되게 얇은 선부터 이런 큰 강한 느낌의 어두움이라든지 명암 칠할 때 쓰기에 되게 좋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붓펜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젊었을 때는 되게 얇은 펜을 좋아했었어요. 뭐 로터링이라든지 하이테크 펜이라든지 좀 이렇게 굵기가 얇은 펜들을 좋아했었는데, 근데 라이브 드로잉을 하면서 찾다 보니까는 이거 우연찮게 한번 걸렸어요 저한테.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나오는 붓펜을 써봤었는데, 한국의 붓펜은 지금은 일제에서 나오는 붓펜은 이렇게 진짜 분모처럼 돼 있지만 한국에서 만든 붓펜은 스펀지로 돼 있어. 그래서 쓸 때마다 삑삑삑삑 소리도 너무 싫고 강약조절도 잘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싫었었거든요. 좀 인위적으로 나온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정말 자연스럽고 그래가지고 어 요거 괜찮네. 그리고 또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들말 났을 때아 지금 손가락 부상당했어. 왜 불상당한지는 이야기해 드릴 수 없지만 진짜 이렇게 들말랐을 때 사사사삭 비비면은 자연스러운 명암 같은 것들도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붓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한번 들말랐을 때 싹싹싹 하면은 자연스러운 느낌 나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왜 이렇게 볼 같은 데도 이렇게 싹 하면 이렇게 그죠? 불그스름한 것처럼 이런 느낌이고 붓펜은. 그래서 붓펜의 가장 좋은 점은 얇은 선부터 되게 굵은 선, 그리고 뭐 어두운 부분 칠할 때도 되게 용이해요. 꾹 눌러서 쓰면 되니까. 꾹 눌렀으면 진짜 많은 양의 잉크가 나오면서 넓은 면적을 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종이가, 지금 베이스로 되는 종이가 약간 좀 디테일이 있는 종이라서 쓸때더잘 쓰면은, 질감 표현 같은 것들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좀 내추럴한 느낌도 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되게 좋고요. 붓펜은 이렇고요.
그다음 유성 수성 있습니다. 유성 있나? 유성 어저께 엄청 큰거 있는데 어딨지? 그거 안 가보신 거 아니에요? 케이스? 아 케이스 안 갖고 온. 이게 수성도 있고 유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수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물이 번지면은 끝장나요. 그런데 유성도 있으니까 유성은 제가 썼는데 여기가 회색이에요, 회색. 지금 여긴 검정색인데 유성은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텔이 분모 크기에 따라서 막 나눠져서 더긴 것도 있고 더 짧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자기 편하신 것들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사이즈가 뭐예요? 저는 그냥 가장 기본 사이즈예요. 기본 사이즈? 예. 그래서 펜텔 회사에서 물어봤을 때 너무 신기했대. 원래 이게 개발 목적이 붓글씨 쓰는 목적이었어. 개발된 건데 저 같은 사람들이 그림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런 펜텔 붓펜들. 근데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또 신기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같은 펜텔 건데요. 지금 여기 북미에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아직 안 풀려 있습니다. 이 부패는. 저도 펜텔사 스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색깔별로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요번에는 갖고 온게 색깔이 몇개 없는데 지금 한 6, 7개 정도 색깔이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같은 부패입니다. 이것도 수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얇아요. 그죠? 엄청 얇아요. 부펜인데요? 예. 사람도 찔러 죽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느낌이 어떠냐, 그러면은. 진짜 이게 아까 펜텔 펜. 얇게 계속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얇게 계속. 근데 이거는 좀 단점이 약간 있어요. 얇게 나오는 거는 되게 좋아요. 얇게 나오는 느낌은. 근데 아까 이런 것처럼 누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돼요. 그리고 플라스틱 부분이 이쪽에 딱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종이를 긁으면서 이런 하얀 자국들이 남게 돼. 뒤에 끝마무리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안 맞아요. 근데 그냥 얇게 쓸 때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얇은 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셔도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아직 미국에 북미에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오다가 화방을 들렸었는데 거기에서는 못 봤습니다. 제가. 근데 아마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못 구해요. 그래서 저만 유일하게 갖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물어봐요. 그거 어디서 났냐고. 그러면 너네들은 못 구해. 그렇게 말해줍니다. 정말 나쁘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덜 말랐을 때 번지기 효과를 쓸수 있습니다. 이것도 딱 칠해놓고 사사삭 그러면은 약간 번집니다. 그래서 이 뭐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네, 얘가.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자, 같은 붓펜이라도 약간 좀 더, 뭐 색깔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은 좀더 더, 이렇게 정갈한 느낌이 좀더 있어요. 얇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거 맨 처음 선물 받았을 때 너무 좋았었어요. 오, 이런 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딱 만들어 나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큰 분모를 다루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런 얇은 분모를 가지고 좀 얇게 나오는 걸 가지고 연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색깔은 파란색도 있고 이런 주황색도 있고 선생님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예? 이뻐요? 오렌지색 이쁘다. 아, 난 제가 이쁘다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실망이네요. 에이. 방송 그만합시다. 그죠? 색깔이 예뻐요. 저도 그래서 오렌지색을 잘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건데 수성이라서 진짜 관리 같은 것들, 물 같은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릴 때 진짜 확 번져요? 예, 확 번져요. 한번 침 뱉어볼까요? 제가 한번 얼만큼 번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예쁘게 번지네. 그죠? 여기 번져요. 이렇게 번집니다. 나 진짜 딱 그냥 워터컬러 네, 같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잘 쓰는 게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멀티라이너예요. 이거는 뭐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사쿠라. 그죠? 사쿠라나? 여러분, 야, 사쿠라야.
마이크론 펜. 이건 여러 종류를 갖고 있는데, 뭐, 세트로도 선물 받고 그래가지고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얇은 선이 나옵니다. 광역 조절이 잘 그렇게 수월한 편은 아니에요, 이거는. 한 라인으로 쭉 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펜 잡을 때 톤을 한번 보세요. 아마 잘 유심히 본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절대로 앞으로 잡지 않아요. 되게 멀리 잡는 편이에요. 중간 정도 더 멀리 잡던 한 이 정도로 잡아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알겠죠. 앞으로 잡으면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특히 앞부분은 보통 다 펜이 얇아요. 얇기 때문에 꽉 찌게 돼 있어요. 이걸 놓치지 않게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꽉 찌게 되면은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제가 그림을 되게 오래 그리는데도 손목이나 손가락에 데미지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연필 잡는 습관 때문일 수도 있어요. 되게 힘을 많이 안 주고 잡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살짝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손목하고 손가락 라인을 많이 움직이려고 많이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쓰려고 그러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더 얇은 선이나 이런 거 쓸 때는 슬쩍슬쩍슬쩍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펜 쓸 때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연필 쓰듯이 쓰세요. 이렇게 뭐 새로운 거라고 어려워하거나 겁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로운 재료를 보통 학생들이나 특히 그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 재료 붓펜 와 너무 어렵다라고 선입견도 있고 또 이제 무서움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연필이라고 생각하세요. 연필. 연필을 쓰듯이 언제나 나는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펜이다. 그리고 잘못되면은 지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겁 없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펜의 특징은 약간 이렇게 직선적으로 진하게 나오는 선도 좋지만은 이렇게 쓰셨을 때 이렇게 약간 검은색도 아니고 약간 잉크가 다 달았을 때 느낌 같이 나오는 이런 선들을 잘 쓰면은 되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명암이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좋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힘 빼고 살짝 올려. 선생님 근데 그거는 안 보이죠? 젤리로 그건 젤 넣을 거지 않은데? 아 그거는 사인할 때만 쓰고 평소 때는 거의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스케치북에 거의 잘 안 쓰시나요? 예. 그죠? 요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정말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느낌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하여튼 요런 펜들도 앞에 하드예요. 여기는 되게 스틱이 앞에 촉이 되게 딱딱한 거라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요런 느낌들. 그래서 삭삭삭삭 긁혀지는 느낌이 참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빅볼. 그죠? 이건 은행에서 훔쳐온 거예요. 진짜로. 이길래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냥. 빅볼. 빅볼은, 자, 빅볼도, 이건 정말 전 빅볼 예전에 우연찮게 한번 누구한테 얻었었거든요. 이거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펜대가 노란색 돼 있는 거. 네. 가장 기본형 아닙니까? 그죠? 빅볼. 그냥, 와, 예전에는 이렇게 우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나미 펜인데, 이거 한국에 잘 있는데, 지금 이거 스페셜 에디션에서 금인데, 원래는 검정색에다 흰색 플라스틱이에요. 예전에는 100원도 안 됐어요. 네, 100원도 맞아요. 안, 70원짜리 볼펜. 예. 근데 지금 이게 몇만 원 하는 에디션이 나온 건데, 이건 선물 받아서 갖고 있는데, 이 펜을 자주 썼었어요. 이 펜. 근데 이 펜은, 이 볼펜만의 느낌이 참 좋거든요. 저는 이 볼펜만의 느낌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똥이, 볼펜 똥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에서는 잉크가 이렇게 삐져나오는 건데, 이게 스트레스였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맞아요. 근데 그걸 또 잘 이용하면 되게 효과도 잘 낼 수 있는데 자 빅볼도 만만치 않게 재밌습니다. 빅볼을 처음에 한국에서 쓰신 거예요? 예. 우연찮게 학생 거를 선물 받았나 학생한테 선물 받았나 어디서 노란색 펜 색깔 이게 빅볼입니다. 빅볼. 빅볼의 장점은 다른 펜들보다 이렇게 다른 볼펜보다 되게 볼이 굵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나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맛이 너무 좋아요. 이 부드러움이 중독되면은 진짜 와 진짜 멋집니다 이거.
빅볼. 저 빅볼 사랑합니다. 이름부터가 남성적이네. 야, 보시면은 느낌이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딱 보면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비 같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죠? 별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전체 느낌에서 보면은 또 각 팬들마다의 느낌들이 있죠.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빅볼은. 빅볼은 쫙 이렇게 다른 색도 쓰세요? 다른 색은 잘 안 써요. 거의 블랙만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볼펜들은 볼펜 그림들은 단점이 약간 있는데 오래되면은 푸르스름하게 좀 약간 변해요. 그래서 습도라든지 이런 거 그림 나중에 좀 오랫동안 간직하려면은 이런 것보다 잉크나 먹 같은 거 이런 거 그리시면 좋아요. 근데 이런 기존에 있는 이런 특히 유성으로 돼 있는 제품들은 약간 색깔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같은 볼펜 라인인데 이거는 일본에서 갔을 때 이것도 산 건데 이것도 느낌이 비슷하면서 약간 얇게 나와요. 이건 진짜 얇은데요? 네, 이건 되게 얇아요. 잉크가 되게 이게 뭐라 그러나 약간 진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한때는 또 요걸 사가지고 요걸로 또 많이 그렸었습니다. 일본 여행 갔을 때 뭐 일기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그래서 빅볼하고는 얇기 때문에 빅볼보다 얇기 때문에 아까 이런 붓펜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럼 굵은 펜텔 붓펜과 얇은 펜텔 붓펜 느낌. 그죠? 약간 이거는 좀 거친 느낌이라 그러면은 요거는 그것보다는 좀더 정제된 느낌이에요. 좀 얇으면서 깔끔한 느낌이 돼요. 보다는 좀 두껍나요? 예, 하이테크보다는 두껍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들도 하이테크는 좀 이렇게 종이를 긁는다는 느낌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진 않아요. 종이 위에서 밍글밍글밍글 돈다는 느낌, 약간 위에서 자연스 재밌게 그런 느낌이에요. 빅볼만큼 부드럽진 않아요. 빅볼은 진짜 종이 되면 특히 여름에 쓰면은 더운 날 야외에서 쓰면은 와 얘가 종이로 녹아드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내 몸도 녹고 다 녹아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렇지만은 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사사사 약간 종이를 약간 거부감을 주면서 지나간다는 느낌. 네, 이런 느낌. 그래서 진짜 비슷하네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볼펜군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모나미 한국 모나미 펜인데. 모나미가 친구란 뜻이에요. 이게 프랑스 말인가 이탈리아 말인가 모르겠다. 153 모나미 153이면 진짜 한국에서는 진짜 유명한 전설적인 펜이에요. 그거 까만색이 흰색. 네, 예, 그렇습니다. 예, 70원짜리 볼펜. 와, 엄청 썼는데. 예, 그죠. 자, 이거는 근데 원래는 제가 쓰고 있는 건 원래 이 느낌이 아니에요. 원래는 지금 이거는 잉크가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스페셜 에디션이라서 그런데 원래는 정말 허접한 잉크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튜브 그냥 플라스틱 튜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잉크가 되게 찐득하면서도 잉크가 엄청 이제 똥이 그러니까 볼펜 똥이 되게 많이 생겨요. 볼펜 똥 이게 해석이 되려나 모르겠다. 볼펜 똥 볼펜 쉣. 그래서 거의 이 느낌이 얘랑 얘랑 중간 정도. 이번은 몽블랑 볼펜 써보셨습니까? 아, 갖고 있는데 이번엔 안 갖고 왔구나. 몽블랑 펜은 얘 둘하고 빅볼이랑 이 70원짜리랑하고 달라요. 진짜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이렇게 쫙 나오는데 빨리 나간 것도 아니고 늦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중간점을 참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약간 잉크의 끈끈함도 있고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 이게 돈값 하는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오,
좀 비싼 값 하는데라는 느낌 들 정도인데, 전 그렇게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가난했기 때문에. 선물 받아서 한번 써봤는데, 지금 어딨는지 모르겠다, 그거. 한참 갖고 예, 한참 다니던데? 갖고 다녔는데, 이 아들이 갖고 가다 팔았나, 학교 가서. 동영이가 갑자기 응. 그래서, 모나미 펜은, 그리고 볼펜 같은 거쓸 때는, 아까 붓펜 같은 거쓸 때는 보세요. 제가 여러 번 가진 않아요. 붓펜 갈땐 거의 한번 가거나 두, 뭐싹한번 가면 되는데, 볼펜들은 여러 번 가도 그 느낌이 있어, 나름대로. 이렇게. 워낙 강약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펜이라서. 그래서 볼펜으로 잘 그리신 분들은, 세 색깔, 네 색깔, 다섯 색깔 정도 있는 색깔로 그림 완전히 멋지게 그려요, 진짜로. 그 색깔, 피부 색깔도 빨간색, 파란색, 싹 섞으시면서. 그래서 되게 미세한 색깔까지 다는 볼펜 드로잉만, 볼펜으로 데생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12가지 이상 단계를 내버려요. 연필로 내듯이, 진짜로. 그죠. 거의 연필 소미하듯이 할수 있어요. 끈덕지게 앉아서 그리신다 그러면은, 진짜로. 그죠? 요런 약간씩 뭐 표현해서 약간씩 좀 단순하긴 하겠지만 잉크 색깔들도 약간 차이가 나고요. 느낌도 약간씩 좀 달라요. 진짜 요거가 요거 중간 부분 느낌이에요. 중간 느낌. 그런 느낌. 같은 볼펜군에서는 이런 느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오늘 산것 중에 요것도 제가 일본에서 예전에도 한번 써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엔 잘 없어서 못 가고 있다. 오늘 또 괜찮게 또 구해가지고 한번 써. 요것도 되게 하드한 건데. 예전에 테라다 선생님이 쓰시는 거 하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와 그때 써보니까 너무 느낌 좋아가지고 그것도 펜셀이에요. 이것도 펜텔입니다.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아트 서플라이 웨어하우스 가서 산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오늘 갔는데 전문분들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너무 쪽팔렸어요. 이게 하드한 촉들은 다들 강약 조절은 약간 힘들지만 여러 개 겹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 번 갔을 때 진해지면은가 연애 한번 갔을 때랑 두번 갔을 때세번 갔을 때 이런 겹쳐지기 느낌들 선이 여러 번 겹쳐지는 느낌들을 잘 이용하시면은 정말 재밌는 느낌들 그리고 하드한 것들을 언제나 좀 디테일한 표현들 하기에 되게 편해요. 이렇게 굵지가 미디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얇지도 예, 않고 그죠. 굵지도 예. 않고. 그래서 이거는 쓰기 나름인데 되게 얇은 선까지도 쓸수 있어요, 이것도. 그려보면 앤디 파크 약간 닮은 거 그런 거 같네요, 진짜. 같네. 보고 싶으세요? 앤디 파크. 보고 싶다. 돈 빌리고 싶다, 앤디 갑자기. 진짜 앤디 팍 파크한테. 닮았어요. 특히 그거 지금.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여보, 마블에 누가 죽는지 아세요? 난 아는데, 가르쳐주기 싫다. 그래서 요 그림도 여기 지금 여기 낙서되어 있는 그림도 요 펜으로 그린 겁니다. 요 펜으로. 그죠? 사이코패스 김정기가 막 나쁜 짓 하려고 달려가는 모습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제 선생님 막 그림 그릴 때좀 소리가 제일 커요. 그냥 삭삭삭 네, 소리가. 삭삭. 그러니까 되게 하드해요, 진짜. 네. 플라스틱 되게 희한한 모양의 펜인데 약간 창 같아요. 예, 창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날카롭게 나와요. 쏙쏙쏙쏙쏙쏙 같은 아까 이런 하드한 펜하고도 느낌 달라요.
같은 건데도 얘도 딱딱한 펜인데 얘는 옆에서 측면에서 볼때 되게 얇게 돼 있어요. 진짜 창처럼 진짜. 이렇게 싹. 그죠? 진짜 연필 소리가 들리네. 네, 제일 커요. 여기.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소리? 빗소리 난다. 아니, 왜, 그, 먹방하는 사람들이. 아, 에이, 뭐, 에이, 뭐, 잠잘 때 듣는 잠 오는 소리, 자연스러운 소리. 그 뭐죠? 에이. 그죠, 이거 사다다다. 계속. 네, 사다다다. 그림 잘 그리, 그림 내가 열심히 그리고 있구나. 자면서도 그리네요. 아, 내일이면 실력이 많이 늘어있겠지. 깨보면 아들이 온몸에 다 낙서해놨어. 벽지에다가 네. 이것도 살짝 비벼낼 수 있어요. 이런 느낌들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 있고, 뭐, 나머지들은 거의 다 비슷한 것들인데, 자, 요거는, 요것도 이번에 펜텔에서 선물 받은 건데, 올때 여러 가지, 화이트 여러 가지, 되게 얇게 나오는 화이트입니다. 이 새끼들 맨날 쓸 때마다 안 나와. 되게 얇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늘 산 건데요. 이것도 비슷한 펜텔 거. 펜텔 건가? 오씨 모르겠다. 펜텔 거예요. 이것도 펜텔 겁니다. 이것도 펜텔 건데 이것도 아마 이거랑 비슷한 건데 이것보다는 약간 비슷한 펜촉을 갖고 있는데 그죠? 비슷한 펜촉을 갖고 있는데 건데요. 얘도 딱딱한 거예요. 전 딱딱한 걸좀 선호하네. 그죠? 펜 좋고 보니까 요거보다는 훨씬 좀 약간 좀더 스무스한 느낌이 약간 스무스해요 약간 근데 펜촉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리고 잉크가 좀더 진한 것 같죠 그죠 요 네. 잉크하고 약간 좀 다르죠 네, 확 진해지는 느낌 진짜 잉크의 진하기로 따진다 그러면은 제가 써본 것 중에 최고 강한 놈은 로터링이었어 예 네, 로터링. 지금은 잘안 쓰는데 로터링 펜은 와, 잘 그려놓으면은, 한번 잘 그려놓으면 애들이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거 복사해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만큼 깔끔하게 나오면서 진해요. 느낌이 약간, 진짜, 좀 다르네요. 그죠? 여기서 봐도 딱 틀려요. 그 스케치북 센거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감아가는 거예요. 영역 표시한다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여기도 되게 얇은 선부터 진한 선까지 자유자재로 잘 나오네. 역시 펜텔 잘 만드네요. 여기 펜. 저하고는 펜텔하고는 좀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애칭하시는 분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애칭하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뭐 그냥 만화 작업 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 느낌 약간 거칠면서 이 느낌이 되게 오묘해요. 여기도 비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 네, 요런 펜잘산것 같습니다. 저는 요펜 좋아합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뭐 나머지는 색연필이죠. 색연필은 뭐 우리 평소에 다 쓰는 거고, 그냥 슬슬슬슬. 근데 저 네임펜 한번 보여주세요, 네임펜. 네임펜요. 자, 네임펜. 이거는, 모르잖아요. 아, 맞네. 이게 저도 처음 봤어요. 한국에서 이것도 같은 모나미. 야, 자, 같은 모나미, 같은 회사에서 나온 네임펜인데, 한국에서는 이 샤피? 네, 샤피. 샤피를 잘안 써요. 팔긴 팔아요. 팔긴 파는데, 우리는 네임펜이 짱이에요. 우리는 이게 대장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럼 미국 와서 샤피, 네임펜 없어요. 그런데, 네임펜이 뭐예요? 이런 샤피. 아, 이게 똑같은 글이에요. 완전히 잘 지어지지 않는. 박스나 아니면 뭐, 내 학용품에 이름 적거나, 그죠? 친구 등판에다가, 친구가 옷 새로 사오면은, 엿먹으라 하면서 바보 적는 그런 펜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지워지는. 예, 안 지워지는 끝이에요. 한번 가면 끝이. 얼굴에 한번 수염 그리면 죽을 때까지 수염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자 샤피인데 샤피는 자 보시면은 이것도 이걸 더 좋아해요? 예, 저는 뭐 그 이걸 더 좋아한다.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런데 샤피도 저는 나쁘지 않아요. 냄새는 뭐가 더 나요? 아, 냄새는 네임펜이 냄새가 안 나요. 안 샤, 나요? 샤피는 아, 나네. 여러분 바람 물질이 있는 것 같아. 와, 이거 코미디도 아니고 와 냄새는 안 해요, 여러분. 와, 몰랐다. 이렇게 쓰면서 멀리 떨어졌어서 그런가 보다. 와, 눈물 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쓸 때 멀리서 쓰세요. 와, 냄새 독하군요, 여러분. Sorry. 샤피보다 덜 나는 거예요. 샤피가 더 많이 나나? 아니, 샤피가 딱 뚜껑 열면 나잖아요. 아, 그래. 샤피가 더 심하네. 네. 네임펜이 승리. 네임펜 냄새가 좀 덜해요. 그래서 네임펜이 훨씬 더 딱딱한 거라서 느낌이 정말 비웃네. 나쁘네. 허림씨 냄새 맡아보라 가지고 와 생명 단축된 것 같은데. 너무 짜증나게 한껏 맡아놓고 기침. 와 갑자기 확 들어와서 그래요 냄새가. 그 네임펜은 이런 느낌이에요. 네임펜도 느낌 그저 좋죠. 네임펜도 이게 빨리 쓰거나 이게 되게 빨리 지나가면은 되게 얇은 느낌 이런 약간. 너무 진한 것도 아니고 연한 것도 아닌. 계속 웃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북사인 할 때 잘 쓰잖아요. 네, 북사인 할 때 많이 씁니다. 신발 같은데 뭐 그려줄 때라든지 뭐 이럴 때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때 전에 신발에 그릴 때 샬피랑 이거랑 같이 쓰셨어요. 예, 맞아요. 이런 것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들고 다니는 펜들은 이런 느낌들이에요. 약간 뭐 붓펜하고 볼펜이나 이런 펜들하고는 진짜 차이가 약간 나지만 그래도 느낌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쌤, 네. 최애 아이템 세 개, 탑3. 우선 붓펜. 우선 넘버원 붓펜. 붓펜. 그 다음에 저는 볼펜 좋아합니다. 뭐 볼펜 종류, 뭐 빅볼이나 아니면 이런 볼펜 종류.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예. 이렇게 세 개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금이 좋은 거야. 골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업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수업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제가 저는 일단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잘 몰랐던 거고 나중에 학생들이 이야기해 준 건데 선생님은 되는데 우리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면을 보고 저쪽 면을 아니 대강 이렇게 했지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또 아 이런 포즈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존에 봤던 뭐 길거리에서 봤던 뭐 어떻게 앉아 있는 할아버지 그럼 아 그런 할아버지 그렇지 이렇게 앉아 있었지 뭐 이런 복장으로 그러면은 그런 이미지를 띄우고 그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리면 됐었어요. 근데 학생들이나 여러분들 뭐 몇몇 분들한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갭 차이를 저는 잘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그게 가장 힘드시네. 네, 그래서 아 나는 이 부분은 내가 그냥 쉽게 되는 거니까 쉽게 넘어갔던 부분도 있어요. 관과하지 않고 그냥 쑥 넘어갔는데 이제 배우시는 분들 듣는 분에서는 왜 저렇게 되지? 맞아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저런 부분 설명을 왜 안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는 걸까? 그리고 왜 그냥 후다닥 하면 금방 끝나는? 그러니까 그런 차근차근하고 좀 이렇게 친절하게 좀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친절, 카인드. 네.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부족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인터넷 수업함 저번 아까도 말 흐림 씨가 이야기해줬는데 앞에 영상에서도 그런 댓글들이 있었. 그거 왜 그렇게 되는지 후다닥하면 끝나는 거뭘 라이브 드로잉쇼 하냐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 이번 수업은 좀더더 친절하고 진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 우리 엄마한테 그림 가르쳐 준다는 생각으로 왜 진짜 와이프한테 운전 가르쳐 주면 싸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친절하게 예. 선생님, 온라인 뭐 오프라인 상관없이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뭐 어떻게 그런 메모리를 갖고 있느냐 진짜 안 보고 그리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 최고 많고요 그다음에 뭐 그림 얼만큼 그렸느냐 뭐 하루에 얼만큼 그리느냐 뭐 이런 건데 그림은 내가 장담하건데 여러분들보다 많이 그려요 여러분보다 많이 그리고 많이 그려왔었어요 그리고 뭐 서번트냐 서번트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봐도 알잖아요 딱 영상에 봐 서번트 안 갔잖아요 평범해요 그리고 워낙 많이 그리고 또 하루 온종일 그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 뭐 이런 상황, 뭐 이런 차, 뭐 이런 공간 보면 아, 그래, 이런 건 이렇게 생겼구나. 뭐 따라, 아, 차 뒤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면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 뒷등이 저렇게 돼 있으면 되게 예쁘게 빠지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계속 유치하거나 아니면은 아, 이런 공간은 어떤 격투신이나 뭐 남녀가 헤어지는 장면에서 쓰면 되게 멋진 공간일 것 같다라고 계속 공간을 보더라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시간 다는 아니겠지만 좀 다른 야한 생각도 할 때도 있지만 하여튼 웬만한 것들은 거의 그림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편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는 편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업에서 하고 싶으신 내용. 어떻게 제가 이제 어떤 캐릭터나 어떤 인물을 그려질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그리고 또 또, 이번에도 좀 친절하게 어떤 구조를 갖고 어떤 생각을 좀더 포함하고 또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혼합해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되는 포인트. 포인트는, 우선은 제 그림, 제 수업의 가장 기본 베이스인데, 얼만큼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느냐예요. 뭐 퍼스펙티브 기본기 이런 거다 떠나서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구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예,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해. 생각해야 예, 되나요? 맞아요. 그게 된 다음에 그다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찾으면 돼요. 뭐 투시라든지 내가 가장 이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눈높이나 퍼스펙티브를 사용할 것인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그리고자 하는 내가 어떤 걸 그릴 것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이미지를 확고히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예상되는 학생들에게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 부분. 우선은 지금 말했던 거예요. 이미지를 머릿속에 만드는 거. 이게 아니면 만들었는데 손으로 안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야, 지금 거기서 왜 45도로 펜을 꺾어. 손가락이 30% 정도의 핀을 빼고 옆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내 아들도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그죠? 갑자기 욱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계속 많이 그리다 보면은 차근차근 쌓이면은 진짜 어느 날 폭설 오듯이 천둥 싹 계속 쌓이듯이 그러다가 지붕 무너지는 듯이 진짜 계속 쌓여야 돼. 이렇게 쌓이듯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제가 수업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일단 머릿속에 내 그리고자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요. 따지고 보면 저도 어떤 때는 그런 게안 생길 때도 있거든. 밋밋하게 흐릿하게 진짜 흐릿하게 안개 쌓인 것처럼 생길 때도 있고. 그러면은 진짜 답답하긴 하지만 더 답답한 거는 내가 경험해 왔을 때 아, 머릿속에 이미지인데 손으로 안 나올 때. 와, 이건 진짜 미치잖아요. 그죠? 아, 이 진짜 멋진 구도인데 손으로 그려 보면은 평면화돼 있고 그럴 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더라도 잘안 돼, 짜증나더라도 거기서 끝나면 딱 그것까지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 좀더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게 우선 먼저 돼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그것을 어려운 거에서 스톱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대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이제 뭐 예를 들어 다른 거를 해야 되는지, 부족한 거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죠. 제가, 저도 아마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리다가 어릴 때는 얼굴 그리다가 보통 거의 그만뒀었어요. 얼굴 안 나오면, 이 얼굴이 아닌데, 그만두고 또 옆에 또 얼굴 그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딱 고까지예요. 딱 고까지. 그러니까 저도 어느샌가 저는 중학교 때는 정면 얼굴이 없었어. 정면 얼굴이 저한테 너무 두려웠었어요. 왜냐면은 정면만 그리면 삐뚤어져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맨날 그리고 나서 형광등에다 비춰봤었어요. 이렇게. 그럼 보이거든. 삐뚤어졌는데 왼쪽. 저는 언제나 왼쪽으로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림 보면은 정면 얼굴이 거의 없어요. 반측면이나 측면 그림이 많은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정면 계속 정면 세우면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되고 더 꺼려야 되게 점점 그리기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샌가 그게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정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었는데 삐뚤어져도 상관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삐뚤어지는 게. 사람 얼굴도 따져보면 좌우대칭 정확하게 되는 사람 많이 없어요. 맞아요. 예. 우리 알잖아. 컴퓨터 해보면 다 병신 되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에 진짜 그 작은 틈에 얽매이다 보니까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꼬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 하나 때문에. 진짜 미세한 건데. 별거 아닌데. 진짜 손 여기에 그냥 손톱 하나 옆에 탁 튀어나온 그거 하나에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때뭐 요거다 여기서 멈추다 이런 게 아니라 안될때 그냥 저도 어떤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려놓고 다음날 와서 보면 틀렸던 부분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릴 때는 기분에 취해서 오늘 잘 되네 이랬는데 와서 보면 저게 뭐야? 저거 내가 그렸나?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와, 이게 약했나? 어저께. 그래서 언제나 내 그림은 저는 언제 그림 그릴 때 이런 생각은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갖고 있어요. 잘 돼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제가 잘 그려.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요. 근데 다음 날에는 뒤돌아서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보이고 그걸 고치면 돼요. 거기 너무 얽매이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슬럼프라는 스머프 마을로 가는 거예요. 스머프 마을 랄랄랄랄랄라 가는 거 손잡고 파파 스머프 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작은 거 얽매이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계속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전체 크게 보는 것. 그렇게 보고 예. 연습하고. 그리고 좀 놓으면 돼요. 좀.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놓기가 참 힘든데 보통 사람들은 되게 빨리 발전하고 싶고 빨리 유명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그런 거 저는 또 성격상 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빨리 하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막히거나 안될때 너무 거기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그냥 한 걸음 좀 뒤에 나와서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는 것들이 좋아요. 뭐 저는 그림 안 되면은 안 그려요. 안 그리면 되지. 그거 왜 또, 아니면은 가장 잘 그린 거 그려요. 그냥 잘 그릴 수 있는 거 그려가지고 좀 자신감을 업시킨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궁금한 거 본다든지 예. 있어요. 괜히 안 되는 거 계속 그렇지. 그리고 없어 스트레스 와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빌어먹을인가 이런 이렇게 보다는 아난 잘한 놈이었어 이렇게 내가 잘 그린 거 한번 그렇게 그려보고 생각하고. 계속 좀 업시킨 다음에 딱 한번 그려보고 아 그렇지 내가 이런 게이 정도 되는 아이였구나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림은 진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건데, 예전엔 잘 몰랐었어요. 어릴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생각도 짧고 등계별로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그려진 게 내가 틀린 건지 바른 건지도 몰라요, 그때는. 그러니까 막잘 그려지면 좋고 못 그려지면 짜증나고 이런 거였는데.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쓰인 경력에 또 지식까지 플러스되고 경험도 플러스되면서, 그림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단계가 올라가면서 잘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고 내 그림이 또 어느 정도 좀내 그림을 좀 어떻게 보면 3자 입장에서 볼수 있는 아직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좀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높이가 좀 되면서 그림을 이렇게 막 굳이 잘 그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강박관념이나 그런 거에서. 그래서 그냥 좀 가장 편하게 그리는 것들.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저는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전화하면서 받을 때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야기하면서 남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릴 때 가장 잘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집착하지 않고 그냥 슬렁슬렁 좌뇌 우뇌 분리해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좌뇌는 그림 그리고 우뇌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슬쩍 그릴 때 가장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낙서하듯이 그냥 편하게 엄마 기다리면서 그냥 어머 오늘 저녁 뭐 해줄까 이러면서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그려야지 하면 저는 그때까지 잘 그려진 적이 없어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그냥 시작하다 그러면 그냥 시작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